안녕하세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의 저자 박광일입니다. 제가 쓴 책은 임시정부 27년 여정을 담았던 책인데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번 답사를 하고 또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3.1운동의 결과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의 꿈은 독립 그 자체였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독립국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독립을 하고 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희망을 이미 담고 만세를 펼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1운동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결과로서 형식적으로 여러 개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노령에 있었던 노령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되고 그해 9월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상해에 있었던 그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월 중순에 사람들이 상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에서 왔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사무소 하나를 만듭니다. 그 사무소가 독립임시사무소입니다. 독립임시사무소는 임시정부를 꾸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죠. 거기서 많은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임시정부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누구임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누구임을 밝힌다라는 것은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조선으로 하자, 고려로 하자, 대한으로 하자. 이 과정에서 신석우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게 대한이니까 찾을 것도 대한으로 하자. 그래서 대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을 낱말을 다시 골라야겠죠. 근데 거기에는 아마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국입니다. 민국? 백성들의 나라? 그런데 그 민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독립공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국을 영어로 표현을 했더니 리퍼블릭이 됩니다. 공화국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가 그 운영할 대표를 뽑는다라는 공화국의 개념을 국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는 Republic of Korea,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낱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름으로 1919년 4월 11일 임시 헌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 임시 헌장에 10개 주에 해당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담았는데 그 첫 번째 1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유명한 한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100년 전에 민주와 공화제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그 공기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열망은 사실은 이 민주와 그 다음에 공화제 라는 것들에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었던 거고 사실은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겪은 역사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라는 말을 여기에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민주, 백성이,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공화제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제의 역사는 공화제의 역사대로 흘러왔고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대로 흘러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제, 중국 주나라에 있었던 공화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의 공화제는 귀족과 일부 지배 세력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랑 연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독립임시사무소에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국민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을 믿고 우리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을 근거를 찾았고 그래서 우리의 임시정부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간다를 1919년 4월 11일 선언한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목표는 독립이 1차가 되겠지만 최종 목표는 새로운 국가, 이제까지 없었던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작이 1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 한편으로 우리는 임시정부를 생각을 할 때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곤란함, 힘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들이 처음 꿈꿨던 나라,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가고 싶었던 나라가 무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100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맞아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그들의 역사적 유업을 이어받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의 임시정부가 어떤 길을 걸었고 그들이 그 곤란함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는지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